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티브입니다. 2022년 5월 1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까지 러시아군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지만 이것으로 반격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 사령부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병력을 빼 하르키우 방향으로 새로운 병력을 투입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벨고르드, 보로네시, 로스토프에서는 2,500명 정도의 러시아 예비군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5일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지상 공격을 감행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지움에서 남쪽으로 약 18km 및 25km 정도 떨어진 도벤케와 보고르디크네에 공세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이미 도벤케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치열한 전투로 인해 함락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M777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러시아군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론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포병대로 일격을 날려 격파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러시아군이 이지움 동쪽에서 후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새벽에 도네츠크를 향해 약간의 진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본래 이지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10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할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세베르도네츠크와 같은 곳에서 정면으로 공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루비진에, 세베르도네츠크, 리시찬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해 루비진에와 포파스네에서 남북쪽으로 진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을 보면 현재 러시아군은 T-130 고속도로를 따라 리시찬스크 까지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크레미나에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려다 실패를 하고 또 강을 도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포위는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네츠크에서도 자포리자와 슬로반스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남서쪽에서 자포리자로 향하는 N1호 고속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방어선이 함락된 아브디브카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를 함락시키고 쭉 진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공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가용성과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 세베르도네츠크로 인해 우선순위에 밀린 도네츠크 전선 등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14일 스피틀로 다르스크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미로노포스키 저수지에 있는 댐을 파괴해서 홍수를 일으켜 러시아의 북쪽 진출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포격, 공습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14일 아조우스탈에서 소위탄을 발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우폴의 변화는 없는 듯합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5일에 이곳 진지에 대한 요새화를 수행했습니다. 공세작 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멜리토폴 남부 몰로치나강을 따라 참호를 파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긴 참호와 초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대한 영구적 통제를 확립하고 방어하려는 증거인 듯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의 군수품 생산을 위해 자동차 부품 공장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